올해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고령 인구가 20%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. 2047년이면 주민의 절반가량이 고령 인구가 된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. 노인 돌봄 공백을 줄이고 타격을 입게 될 사회 안전망 보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황구성 기자입니다.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주민의 29.3%인 영월군. 거리 곳곳은 물론 지역의 대표 번화가인 영월읍 도심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. 청년 유입 정책을 표방해왔던 영월군은 고령층 전용 공동주택 200여 세대를 짓고 실버 놀이 지도사를 양성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구조로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. 경로당에 점진적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입식 테이블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. 이곳 영월을 비롯한 도내 5개 군 지역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이 고령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양양과 영월, 고성, 횡성과 평창 등 상위 5개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 30%를 앞두고 있습니다. 강원도 전체의 고령 인구 비중도 올해 처음 20%대에 진입했습니다. 유엔에서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. 전남과 경북, 전북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. 오는 2047년에는 노인 비율이 45%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. 늘어나는 노인 수만큼 증가하는 노인 빈곤과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아직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돌봄의 사각도 발생하고 공백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. 전문가들은 노동인구 감소와 건강보험 제도 등 사회보장망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완화와 안정적인 실버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